안녕하십니까. 송서울TV입니다. 오늘은 마곡 도시개발 사업 지구 공급하는 현장인데요. 지금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로또 아파트.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지금 뉴스로 도배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단지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특징이 남쪽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공원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게 특징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하철 공항선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동배치를 지하철 라인을 이렇게 피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단지가 참 특이하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현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즉 SH공사죠.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9단지에 962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2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3월 중 청약 신청을 받는 건데요. 이제 마곡 지구는 아시다시피 2013년 1차, 2015년 2차,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차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마곡 지구는 뭐 신도시라고 할 정도로 워낙에 탄탄하게 자족 기능, 자급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뭐 위례 신도시 못지않게 당연하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약 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청약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정확하게 청약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민임대 장기전세 567가구 합해서 총 1529가구. 야,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지네요. 대단지고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5억 8,850만 4천 원. 아니죠. 5억 8,805만 4천 원이죠. 그리고 84제곱미터가 평균 6억 7,532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는 참 천 원 단위로 떨어지는 분양가. 좀 생소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청 청약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현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한다. 이제 결론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9일부터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 분양을 하고 3월 16일에서 18일까지는 일반 분양을 청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내년 2월. 딱 만 1년 남았네요. 이번에 광역지도입니다. 마곡 신도시 9단지 위치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한 중간쯤에 있고 특징이 공항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송정초등학교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이제 마곡 신도시 전체 지도가 되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업 개요 이런 건데요. 앞서 말씀한 대로 총 962세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이.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단지 대치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59제곱미터, 약간 한 색으로 되어 있고, 84제곱미터가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분양 일정이 나와 있죠. 2020년 2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리고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3월 9일에서 10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순위가 3월 17일, 2순위 3월 18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단속 강화 및 처벌 규정. 그러니까 통장 사고 팔지 말고 분양권 매매 이런 거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주택이 환수될 수도 있다. 어마무시하군요. 이런 건 처벌 규정이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지도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뭐한 대략 800m, 900m 요 정도 단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뭐못 걸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송정역은 물론 더 가깝겠죠. 조금 더 이렇게 보이고 신방화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신방화역을 살펴보니까 600에서 한 700m 정도 이 정도 거리로 보이다 보니까 아주 초록색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 문제로 정말 전쟁이 따로 없는데요. 그런 전쟁 와중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몇 억이 저렴한 반값 아파트, 네, 로또 아파트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당첨되셔서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